꼭 필요한 꿀팁 알려줄게.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. 학교에 적응하려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.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알리미를 이용해봐. 알리미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야. 학교생활에 필요한 알리미 꼭 찾아줘. 이번에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소개해줄게. 근로장려금이라고 다들 들어봤지?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힘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는 거.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니 잘 체크해줘.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, 혓벌이가구 285만원, 맞벌이가구 330만원. 총 급여액에 따라 차이는 있어.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 비탄 줄기!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줘. 마지막 꿀팁은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야. 경비원, 운전기사, 택배기사처럼 야간 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등으로 뇌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심층 건강진단 비용의 80%를 지원한다는 사실!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심층 진단은 검사 비용의 80%를 지원해줘서 본인 부담금은 단 3만 9천원뿐! 혹시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비용의 80%를 지원해주고 무료 건강상담의 경우 2회까지 지원! 초과 시 회차별로 일부 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!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 종사자 중 자격 요건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뇌심혈관 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대. 혹시 나도 검사 대상이 아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봐.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속 꿀팁. 알면 대책, 모르면 정책이니 우리 모두 잘 활용해보자.